마늘, 양파, 수확의 모내기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농촌에 일손돕기는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일손돕기 신청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정작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손이 없어 애타는 농민을 도와 모내기에 땀을 흘립니다. 공무원 개인 수요의 기계까지 가져와 모내기를 돕자 일도 훨씬 쉽게 마칩니다. 하지만 이웃 마을에서는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혼자 모내기 준비를 서두릅니다. 모내기는 기계로 하지만 두 무릎을 수술한 몸으로 모판도 나르고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다리 두 다리 수술을 해놓은 게 너네를 못 들어가요. 그러라 그랬는데 옆에 양반들 보고 돈 점수를 해주라 가지요. 그러고 사요. 전라남도는 시군 본청과 읍면사무소 일손돕기 창구에 접수대장과 알선대장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자치단체는 신청 서류조차 없고 읍사무소는 본청에서 일손돕기를 나온 사실마저 뒤늦게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손돕기 창구 운영이 이런 실정이어서 민간단체의 참여 분위기도 높지 않습니다. 농가 일손이 한창 부족한 시기에 농촌 일손돕기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